여러분, 파도 소리 들리시죠? 야, 이게 11월 하와이 모습입니다. 자, 우리 이제 빗집 피크닉이 시작됐습니다. 앉으세요. 네. 여기 저희 빗집 피크닉 오늘 그 먹을 거예요.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집에서 커피 가지고 와서 이 빗집에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좋죠? 야. Three more big steps out. 야, 이 커피 뭐냐?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아일랜드 빈티지 코나 모카. 이번에 오아후 가면 좀 하와이 되겠어요. 야, 거기가 커피가 이렇게 맛있었냐? 너무 좋다. 밖에 나오길 잘했다. 진짜 힐링이, 이게 힐링이야. 야. 하와이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돌아왔네요. 지금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대포용품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, 오늘부터 세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. 크리스마스 선물 리본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. 전구도 이렇게 있고요.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. 이렇게. 뭐냐? 이거 무슨? 이거? 이거는 그 선물 줄 때 가방에 붙이는 태그야. 되게 귀엽다. 이거 오너먼트 같다. 네, 오너먼트 아니고 선물 가방에 붙이는 거. 핸드메이드 카드가 30개 들어있는데, 안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앨범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놨어. 볼 수 있게. 이제 아이들 장난감 코너가 이렇게 스페셜로 크게 진열됐네요. 이건 마을로 자동차 미니어처도 파네요. 이건 얼마야? 369불. 오. 자, 레고서부터 또 아이들 이렇게 인형. 재미나는데요? 크리스마스 하와이안 스타일이래요.
타겟에도 크리스마스 데코가 이제 하네요. 너무 이쁘다, 그지?